우리가 이 파이썬에 대해서 실력을 좀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첫 번째 방법은요, 이 사이트입니다. Jump to Python. 주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위키독스에. 이게 책도 있고요. 저도 이제 이책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이 책은 비전공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 강의도 이 지금 커리큘럼대로 쭉온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오진 않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오늘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으시고 오늘 언급 안한 부분도 계속 쭉 보시면 파이썬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자료는 Jump to Python. 이 책이랑 이 사이트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게임이 많아요. 코딩 게임. 우리 다다음 주에 할 거긴 한데요. checkio.org. checkio.org에 들어오시면요. 코딩 게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checkio 그리고 Empire of Code. 그래서 여기 파이썬을 들어오시면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실 거면 자바스크립트 들어오셔도 되고요. 파이썬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웹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서 체크. 지금 전에 풀어놨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푼 결과들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실력이 빨리 늘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놓은 것들, 잘해놓은 것들을 보고 모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잘해놓은 거, 랭킹도 매겨져 있거든요. 이런 코드들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할 자료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체크하이오고요. 다시 체크하이오 또 넘어와서 엠파이어 오브 코드로 들어오게 되면요. 재미있겠어요. 방금 보여드린 게임이 제일 재미없는 게임이고요. 다른 재미있는 게임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전에 로그인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로그인 안된것 같아서 이거는 뭐 디펜스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건물 같은 거막쭉 짓고 상대 팀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도 코딩을 함으로써 우리 기지가 좀더뭐 방어력이 세진다든지 뽑을 수 있는 유닛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뭐 그런 거예요. 문제 푸는 건 아까 체크하이오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게임 같은 느낌의 이제 코딩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네요. 요거 이제 제가 전에 하던 건데 레벨이 22에 거의 이제 만렙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꼭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거든요.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코딩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게임만 해요. 예.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것도 나중에 강좌로 한번 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강좌로 한번 같이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code.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강의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코딩을 했던 거고요. 이거 쭉 보시면 코딩 게임들이 많죠. 그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코드 컴뱃이라는 건 진짜 게임 같아요. 이거는 게임이죠. 예. 네. 되게 많고 이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연습하고 싶은 언어에 대해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For the win. 이미 선택이 돼 있나? Code combat.
게임을 하면서 이런 코딩을 연습을 할 수 있는 For the win. 아주 Grab the treasure. 잘 만들어졌죠. 알겠습니다. 조금 You can use these methods. 알겠어요. Type your code on the right. 그래서 히로를 라이트를 했으니까 다운을 한번 가고 라이트를 무브 라이트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도 없고 쭉쭉쭉쭉 가는 식으로 여기 파이썬을 연습할 수도 있고 다른 언어가 뭐 루아도 있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있었나?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파이썬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 제 이제 킴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이런 파이썬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쳐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된 것 같네요. 오늘 무작정 따라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저기 파이썬 시작하는 것부터 기초 문법 같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실력 키우는 방법에까지 전체를 다 말씀드렸고 잘 따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뭐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파이썬 실력을 키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고 싶으신 곳에 잘 적용을 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